안녕하세요. 아트 서랍입니다. 귀여운 말티즈 두 마리를 소개합니다. 공주와 별이라는 이름의 강아지고요. 유튜버 공별인의 TV라는 채널의 반려동물입니다. 공주와 별이는 모자지간이고요. 14년째 공별이네님과 동고동락하는 사이랍니다. 아마도 공주는 조금 노환이 온 상태로 보여지네요. 걷는 모습도 다리를 조금 떨어요. 보는 내내 제 마음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인지 그림 그리는 내내 마음이 쓰여서 더 잘 그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대로 잘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있는 아이가 공주의 아들 별이고요. 뒤쪽에 앉아있는 아이가 공주랍니다. 모든 예능 작업이 그렇겠지만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작업해야 잘 되거든요.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순간 그날의 작업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할 때도 별이 그림만 보여드린 후 그림 그리고 싶을 때 편안하게 공주를 그렸답니다. 공주와 별이는 어디를 가든 커플룩을 입혀주네요.
주인의 섬세한 마음에서 강아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그림은 공별이네 TV가 딸기 챌린지를 한 사진으로 공별이님이 보내준 메일 속의 사진에는 바닥에 딸기 그림 매트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픽사베이에서 딸기 사진을 좀 가져왔죠. 그랬더니 꼭 별이가 딸기 서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참, 별이의 발모양도 보이시나요? 발로 하트를 그리고 있네요. 너무나도 사랑스럽죠? 마치 공주가 딸기를 가져갈까봐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언니네가 말티즈를 오래 키워서 제가 말티즈는 좀 알아요. 똘똘하고 재주도 많고 애교가 많죠. 마치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주인이 피곤해 보이면 다가와서 살며시 옆에 앉고요. 즐거워 보이면 놀아달라고 떼를 쓰죠. 말티즈를 키우는 사람들은 말티즈의 매력에 흠뻑 빠지더라고요. 공별이 TV의 채널도 많이 방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